네, 무심코 아무렇게나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가 요즘 같은 장마철 엄청난 피해를 내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빗물도 잘 흘려보내야 할 하수관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별별 쓰레기가 다 있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도심거리 곳곳에 설치된 하수도 빗물바지를 열자 꽁초와 음료빨대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버려진 껌과 비닐 등으로 빗물 통로가 아예 막혀버린 하수관도 있습니다. 어린애 기저귀 같은 거 바로 버리고, 그리고 또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그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그게 응고가 돼가지고 주로 많이 막힙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한 달 전 하수관 청소를 했지만 돌아서기 무섭게 또 쌓이는 겁니다. 대구의 하수관에서 하루에 준설되는 양은 20톤 정도로 이만한 트럭 5대 분량입니다. 토사가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생활 쓰레기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시장 통로 하수관은 악취 때문에 덮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습호구 시 대처를 못하면 하수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되기 일쑤입니다. 쓰레기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하수도 뚜껑, 요거를 비가 올 때 즉시 좀 제거해 주셔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하수관 준설에 쓰는 예산은 한 해 800억 원. 무심코 버린 쓰레기 등이 도심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재인입니다.